예,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관심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이 뜨겁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미국 부동산이 왜 대한민국에 좀더 필요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걸린다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있어요. 제가 매년 그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대한민국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는 미국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협회, 공식적인 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자 하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협회에서는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매 또는 투자하는 그 전체에 있어서 거래액과 거래수를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를 통해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국제 투자자들이 자본이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다. 또 어떤 해는 국제 투자자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NAR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국제 거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거래액과 거래수를 데이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의 기록을 보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상위 5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 3위 캐나다, 4위가 인도, 5위가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리스트에 있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시아에서 상위 5개국에 들어간 그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갑자기 5위, 상위 5위 안에 들었거든요. 그럼 그 인도는 GDP의 성장으로 그러한 역량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한 국가거든요. 근데 2023년에도 중국이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국제 투자자들이 그럼 왜 미국에 투자를 할까? 예,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안전성,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이 세계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때, 또는 정책적으로 불안정할 때,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했고, 또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도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 속의 하나로 아직까지 인지되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면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테크의 역량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한국에서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그 재테크의 분야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부동산 하면은
너무나 제한적인 투자다. 주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입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좀더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알아야 되고 옛날에 미국 주식이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 불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알려졌고 일반화가 돼서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는 오히려 안정적이네, 오히려 쉽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미국 부동산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거랑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거는 각 투자자의 의사결정이지만 일단은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미국 부동산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가 좀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 뭐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답은 항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외생 변수에 있어서 업앤다운 했었으나 궁극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만 따져도 어차피 연준에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을 때연 인플레이션율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서 그러면 연 2%면은 내가 갖고 있는 화폐는 매년 연2%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10년이면은 20%고 20년이면 40%가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헤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거, 부동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은 있으나 가장 안정적인 변동성이죠. 주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 부동산은 한국과는 달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더 장기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하고 인연은 2007년부터 있었는데요. 2006년도 해외 투자 자유화가 된 이후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투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인연이 있었다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잠깐 주춤했다가 그리고 한 2015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하다가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어요.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상위 1%만이 할수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서울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고 안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1억이나 1억도 안 되는 본인 자금 가지고도 쉽게 융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융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이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구입을 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뭐 자본력이 엄청난 분들이 많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투자의 계획이 있듯이 젊은 층들도 소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1억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 투자 영역 자체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고 봤더니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입이 가능하네 이런 거를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의 그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분류가 좀더 다양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